동네 곳곳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민자치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곳은 2단계 마을계획 사업에 접어든 서교동과 성산이동, 공덕동 등 모두 3곳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마을 공동체 사업과 차동 사업을 지역에 맞게 발전시키고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민자치회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행정사무의 위수탁으로 주민의 권한을 확대하고 구와 동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또 분과별로 결정 권한을 부여해 주민 참여를 늘리고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는 조직 구성안이 제시됐습니다. 지금 있는 구성원보다는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지금 참여하는 그래서 좀 확장된 그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이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40대 이하의 주민들이 15% 이상이 되도록 추첨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 표준 조례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내용 중 일부가 동네마다 다른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50명을 회원가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생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서교동의 경우 분과 구성과 구청과의 위탁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보다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